안녕하세요, 여러분. 혹시 빅스비 버튼을 전원 버튼으로 바꿔서 사용하시는 분은 없겠죠? 빅스비 버튼 유용하니까 많이 활용해 보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날두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갤럭시로 핸드폰을 바꾸고 나서 최적화 옵션 설정하는 영상을 한 네다섯 개 봤었는데요. 그 영상에서 모두 다 빅스비 버튼을 전원 버튼으로 바꿔서 사용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네이버에서 빅스비 버튼이라고 검색을 해보면 이렇게 빅스비 버튼 끄기와 빅스비 버튼 변경이 연관 검색어로 바로 나옵니다. 빅스비 버튼 활용 이런 것들이 좀 나오면 좋았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이 좀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빅스비 버튼은 어떻게 활용해야 좋은지 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도 영상 보시고 빅스비 버튼을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빅스비 버튼을 전원 버튼으로 바꾸신 분들은 설정 메뉴에 들어가서 유용한 기능을 누르시고 측면 버튼 메뉴를 눌러서 길게 누르기를 빅스비 호출하기로 다시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이 빅스비 버튼을 전원 버튼으로 바꾸는 가장 큰 이유가 잘못 눌렀을 때 빅스비가 응답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것들이 불편해서 빅스비 버튼을 전원 버튼으로 바꾸는 거는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핸드폰을 종료하는 일이 거의 없고 빅스비 버튼으로 핸드폰을 종료하지 않아도 핸드폰을 종료하는 방법이 많고 어렵지 않기 때문에 사용하라고 만든 빅스비 버튼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아무래도 손해겠죠. 자, 빅스비 버튼의 기본 설정은 두번 눌렀을 때 카메라 실행, 길게 눌렀을 때는 빅스비 호출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빅스비 버튼의 기능 중에서 길게 눌러서 빅스비 호출하기가 굉장히 유용한데요. AI 스피커, 음성 어시스턴트가 아무리 발전했다 하더라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음성 어시스턴트에게 음성 명령을 하는 것에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명령을 하기 전에 음성 어시스턴트의 이름을 불러줘야 되는데 음성 어시스턴트의 이름을 부르기가 조금 귀찮기도 하고 이름을 부르는 만큼 시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기계한테 명령을 하기가 뭔가 부끄럽기도 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가 빅스비 버튼을 잘 활용하게 되면 굳이 이름을 부르지 않아도 되고 이름을 부르는 시간이 단축이 되면서 부끄러움도 어느 정도 줄어들기 때문에 접근성이 훨씬 좋아집니다. 자, 그러면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하이 빅스비. 내일 날씨 알려줘. 내일 고양시 일산서구는 맑겠으며 최저 기온은 오늘보다 2도 낮은 21도, 최고 기온은 오늘보다 6도 높은 32도로 예상됩니다. 오늘 날씨 알려줘. 오늘 고양시 일산서구는 흐리고 최저 기온은 23도, 최고 기온은 26도입니다. 확실히 빅스비 버튼을 사용하면서 사용성이 훨씬 좋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빅스비 버튼도 사용을 해야겠구나라는 거는 여러분도 이해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어떤 식으로 빅스비 버튼을 활용하는지 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앱을 찾기 힘들 때 빅스비 버튼을 주로 사용합니다. 아무리 앱 정리를 잘 해놓는다 하더라도 우리 핸드폰에는 굉장히 많은 앱들이 설치가 되어 있고 급한 상황에서 평소에 거의 사용하지 않는 앱을 찾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저는 코레일톡이 이런 경우인데요. 코레일톡은 승차권이 캡처가 되지 않기 때문에 앱을 열어서 티켓을 확인해야 됩니다. 기차를 자주 타는 편은 아니고 아주 가끔 한 번씩 타기 때문에 앱이 구석에 숨겨져 있어서 코레일톡 앱을 찾는데 좀 곤욕스러울 때가 많았는데요. 이럴 때 빅스비 버튼을 사용해서 코레일톡 열어줘라고 명령을 하면 아주 손쉽게 앱을 열 수가 있죠. 일단 하이빅스비를 부르지 않아도 빅스비를 통해서 앱을 열수 있기 때문에 시간도 절약이 되고 옆에 사람들이 있어도 그렇게 눈치 보일 정도는 아닐 겁니다. 한번 해보세요. 두 번째는 받아쓰기 기능인데요. 저는 이걸 정말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카톡이나 문자, 웹사이트, 삼성 노트와 같이 글씨를 쓸수 있는 모든 곳에서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빅스비 버튼을 길게 누르고 이야기를 하면 빅스비가 받아쓰기를 시작하고 손을 떼면 받아쓰기를 멈춥니다. 이 받아쓰기는 인식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손으로 타자를 치는 게 귀찮거나 힘든 상황에서 여러분도 아주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거예요. 세 번째는 메모를 받아 적어서 삼성 노트에 저장하는 기능인데요. 빅스비 버튼을 통해서 메모를 받아 적고 저장을 하는 아주 유용한 기능입니다. 일반적으로 말보다 손이 빠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음성 어시스턴트를 잘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이건 말이 손보다 훨씬 빠르니까 상황이 완전 반대죠. 버튼을 누르고 뭐뭐 메모해줘라고 이야기를 하거나 버튼을 누르고 받아쓰기라고 이야기해서 메모창을 열고 거기에 커서를 올린 다음에 내용 입력한을 한번 누른 뒤에 빅스비 받아쓰기 하는 것처럼 버튼을 길게 누르고 이야기를 해서 메모를 하시면 됩니다. 네 번째는 빅스비 버튼 더블클릭을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빅스비 버튼을 더블 클릭하면 카메라가 실행되는 게 기본 설정인데요. 이 더블 클릭을 카메라 이외에 다른 앱을 실행하도록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여러분이 자주 사용하는 앱을 설정해 놓으면 굉장히 도움이 되겠죠. 삼성페이를 잠금화면에서 사용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이쪽 더블클릭 버튼을 이용해서 삼성페이를 실행하도록 할 수도 있고요. 저같이 스마트홈을 만들어 두신 분들은 더블클릭했을 때 스마트싱스 앱이 실행되도록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스마트홈을 컨트롤할 때도 이 빅스비 버튼을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평소에 핸드폰을 손에 쥐고 생활하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별도의 자동화를 설정해 놓지 않은 장치들을 제어하고 싶을 때 빅스비를 통해 간단한 음성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거실 TV 켜. 네, 거실 TV를 켤게요. 거실 커튼 열어. 네, 거실 커튼을 열게요. 거실 커튼 닫아. 거실 커튼을 닫을게요. 자, 이렇게 오늘은 빅스비 버튼에 대해서 좀 살펴봤는데요. 전원 버튼으로 바꿔서 사용하기엔 너무 아까운 버튼이라는 생각이 좀 드시나요? 이런 생각이 조금 드신다면 여러분도 빅스비 버튼을 더 많이 사용해 보시고 활용 방법도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은 빅스비 캡슐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